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벚꽃 개화 시기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 아직도 벚꽃이 피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벚꽃 보러 가고 싶은데. 자기야, 그거 보러 가면 사람 엄청 많아서 피곤해. 그런데 요즘 그런데 석촌호수에서 황금벚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황금벚꽃이 향기를 맡게 되면 피부 탄력 증가와 집중력 향상, 그리고 탈모 예방에 큰 효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력 강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짐싸 자기야! 빵빵이의 황금벚꽃. 요즘 제로가 유행이라더니 벚꽃도 제로네 이거. 예. 빵빵아 잘 따라오고. 아 뭐야? 빵빵아 잘 따라오고. 야 씨발, 황금벚꽃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연기 만개했네. 자기야, 사람 역시 너무 많아. 가자 우리. 뭐라고? 안 들려. 사람 너무 많다고. 안 들려. 가자고. 멧돼지 씨발년아. 엄마, 씨발년이 뭐야? 니네 아빠. 어? 황금벚꽃이다. 어? 어디 어디 저 새끼야. 우와, 우와 진짜 아니야. 우와 미라. 이거 웃긴 새끼네 이거. 자기야, 정력 강화. 정력 강화 씨발. 너는 좋아? 아씨. 준비돼서 빵. 물놀이지. 오. 허리케인 롤링 쏘스카. 아? 옥지야 이거. 개날인데? 씨발. 올해는 벚꽃이 좀 늦게 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 여보, 이거 벚꽃인가? 노란 색깔 벚꽃이 있었나? 개날이 아니요, 개날이. 아니야.